이거 이길만 할 것 같잖아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보이죠? 딕스 상대로 얼건에다가 재밌는 텐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피오라 상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 텐트리가 있거든. 그거 한번 잭스 상대로 해볼게요. 네 엄마다. 1코어로 얼건 가고 2코어로 증오의 사슬 갈 겁니다. 굉장히 냄새 나는 템트리죠. 그러니까 잭스 너 하나만큼 내가 이기고 만다 이런 거야. 가비. 여긴. 렉사의 백업 좋았고, 제가 옛날부터 이 점화석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끝날 때 도끼 한번 던져주고. 아이고 까비. 아, 잭슨은 저게 빡세.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갈 수가 있어 저렇게. 요래서 올라프 대 잭슨은 잭스가 좀 유리합니다. 상성이 이 선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맞다이가 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잭슨은 유지력이 없죠. 근데 잭슨은 보통 딜교를 할때 평 W하고 뭐 저렇게 짧게 딜교한단 말이야. 요런 면에서 이선마가 좋은거죠. 뭐야 이거. 이거 좀 아깝다. 이거는 탈진을 좀 빙시같이 썼다. 그죠? 탈진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야, 제리 상대로 빼는 거 아니야? 마무리해. 피정 마무리해. 그렇지. 아 잠깐만요. 타보지 마세요. 심파자 떴네. 심파자 뜨면 그 가시가봇 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왜 얼굴 효과가 없어? 뭐야? 희해량 감소 때문에 내가 이거 갔는데 왜 없냐? 왜 없어? 에이 안되지. 야 이걸 들어와. 아 여깄네. 피해량 감소 117. 괜찮죠? 117이면 한 평타 한두 대 정도 무시한거야. 자, 얼건 감소한 피해량 10%, 탈진 감소하는 피해량 35%. 요거 이길만 할 것 같잖아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보이죠?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데미지가 들어오질 않아. 여기에다가 증오의 사슬까지 갈 거라고. 백날 때려봐라 데미지 들어오나. 이게 근데 뭐 하변산일지 고변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야 때려봐. 때려봐라고. 때려봐. 까비. 아, 감소한 피해량을 볼까요? 감소한 피해량 430. 얼건 감소한 피해량 577. 예. 잠깐만 마법 저항력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마법 저항력. 마법사의 최후. 뭐 안 가는 거야? 이번엔 무슨 똥맛 빌드입니까?
여긴 어디야? 잭스야 정신 나가겠지? 딜교 하더니 가하는 피해량이 45% 감소가 된다고. 가비. 야, 템트리 한번 살벌하다. 에? 이 뭔 템트리냐 이게 대체. 야, 내가 증서를 카이사한테 걸었나? 어? 아 진짜 지랄하지 마.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뻔하죠? 이게 나야. 총 피해량 1등 1관왕, 2관왕, 3관왕, 4관왕 정글을 제외하고 아이 렉사의 애속이 뭐야 진짜. 5관왕, 6관왕, 그렇지 최대 다중킬 1등 7관왕, 포탑 파괴 공동 1등 8관왕. 아니 기세만 따지면 거의 15관왕 아니었어? 방금판 게리 했다 8관왕, 캐리 했다 보다 살짝 약한 거. 자 일단 23년 7월 19일 바이런 올라프의 압도적인 캐리 멋 연애는 3개 렉사의 애송이 관왕 스틸. 여긴 어디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가 좀 놀지. 난 경시바다의 제왕 홍세이건의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더블 킬. 체포하겠다고.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뭔데? 아. 와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제압되었습니다. 곧 포탑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악으로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장의 가시. 승리. 알아들었어, 형씨?